영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과 이곳과 인접한 선비초원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선비문화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 수도 급감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 입점한 상가들이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임대료 인하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소수서원과 함께 영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선비촌. 관광객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관광객 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선비촌에는 총 10개의 상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게가 손님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임혜연 씨의 가게 매출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당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빚에 올해는 대출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예약이 거의 뺀다가 빼곡할 정도로 예약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축제해가지고 집세 벌어놓고 이제 나머지 벌어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축제를 2년을 축제 못했어요. 상가 임대를 놓는 선비촌 운영업체는 자신들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입장료 수입과 숙박료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적자 운영입니다. 3% 인상은 뭐 그건 당연히 동결시킨 거고 또 실질적으로 또 7%를 또 인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영주시는 선비촌 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비촌 상가가 영주시 소유이긴 하지만 임대료는 시가 아닌 위탁 운영업체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줄 때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임대료에서 어떻게 감할 수,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위탁업체 공모 조건에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독립 채산제로 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시가 임대를 줬던 위탁업체가 임대를 줬던 어쨌든 영주시 소유의 공공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시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수도세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인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영주 관광 1번지인 선비촌의 상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영주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